그첫 시간에 이제 초기 기독교 시대, 우리가 초기 기독교 시대는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로마가 멸망한 한그 5세기 그 정도까지를 초기 기독교 시대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중세 건축을 얘기할 때는 로마네스크와 고딕 건축을 얘기하는데, 그 시대가 한 400년 공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딕이 그 유행하기 시작한 시기가 1000년이 넘는 11세기경서부터인데, 이한 600년서부터 약 900년 그 사이가 사실은 문명이 태보가 돼요. 아, 유럽의 문명은 고도의 문명을 저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로마의 어떤 그런 통치 전략이 건축과 문화예술 혹은 가버넌스, 정치제도 모든 것들이 그 당시로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 있고, 로마 정복지에 로마 시민과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건축과 문화를 갖다가 이식시켜 놨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할 때까지 그 문화예술은 굉장히 발전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주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문화는 퇴보가 되고 인구도 줄어들고 혼란기로 접어들면서 오늘날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한 오랜 침체기를 벗어나고 생산량이,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고, 도시가 서서히 생겨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상업이 발달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중세 전성기 10세기 이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축은 사회적 생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건축은 국민 소득, 국민 총 생산량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일수록 남아있는 그 건축 유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굉장히 번영했던 시대일수록 오늘날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죠. 자, 얼마만큼 그 사람이 잘 먹고 즐기고 생활할 수 있느냐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건축 의지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10세기, 11세기 이 시대라고 알 수가 있죠. 자, 중세 봉건 제도가 정착이 되고, 삼포식 농법에 의해서 또 새로 개량된 농기구가 나오면서 서서히 수분 없어지면서 농업 생산량이 늘어나고, 새로운 문화가 이제 싹이 트는 이런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 시기에 바로 11세기부터 13세기 사이에 로마네스크 예술과 건축이 탄생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네스크 건축이 100년, 200년 진행이 되면서 거의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고딕 예술과 건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고딕 건축은 도시하고 필연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로마네스크 건축은 약간 시골풍입니다. 로마네스크 시대의 주요 건축물들은 수도원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도원은 도시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삶과 격리된 아주 계곡이라든지 산 속에 들어서게 되죠. 로마네스크 건축과 이 고딕 건축은 그 탄생 배경이 다소 차이를 지니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그 중간에 이제 건너뛰고요. 중세의 이 혼돈기, 암흑시대라고 이끌어지는 그 시기를 벗어나서 그 서기 1000년 이후에 전개되는, 계략적으로 1400년대까지 전개되는 이 시기를 다뤄봅니다. 우리가 보통 중세 1000년을 로마가 멸망하는 476년서부터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1400년대까지를 봅니다만, 중세 건축, 중세 예술의 하이라이트는 한 400년이다. 1000년서부터. 자, 그 시기를 보는데요. 먼저 로마네스크 건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미술사 책은 로마네스크 예술에서 건축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로마네스크라는 것은 네스크가 뭐뭐와처럼 보인다, 뭐뭐와 같다라는 접미사입니다. 로마처럼 보인다, 로마 건축처럼 보인다 해서 훗날 이 시대의 건축을 로마네스크 건축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자, 이 로마네스크 건축이 유행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 가서 구글로 로마네스크 아키텍처라고 이미지를 검색하면 이런 건축물들이 수없이 뜹니다. 로마네스크 건축은 도대체 어떤 유형을 로마네스크라고 하는지, 공통점은 뭔지, 우리가 서유럽을 여행을 할 때 어떤 건물을 봤을 때, 아, 이 건물은 로마네스크 건축, 어떤 건물은 바로크 건축, 어떤 건축물은 르네상스 건축,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여기에 대해서 2교시에는 주로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책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네스크 예술. 자, 로마네스크 예술의 건물이 등장하는데, 이런 건물을 로마네스크 건축이라고 한다. 근데 뭐 차이점이 뭘까? 고딕과 차이점은 뭘까? 이런 얘기들을 풀어보죠. 저기 지금 로마네스크 성당 치유의 순례라는 그 김난영 선생이 쓴 책의 표지에 저 사진이 로마네스크 건축이 어떤 건축인가를 한마디로 다 응축하고 있습니다. 저 건축물을 보면 건물에 개구부가 별로 없습니다. 개구부가 별로 없다는 얘기는 이 당시에 대부분의 이 건축물을 돌로 지었기 때문에 대단히 폐쇄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개구부가 만약에 있다고 했을 때 그 개구부는 반원형 아치를 지닌 개구부입니다. 반원형 개구부가 있으면 로마네스크다. 그리고 건물이 육중하다. 개구부가 별로 없다면 로마네스크바다. 봐도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옆에 있는 건물, 이제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르토론의 그 수도원입니다. 건물이 비슷하죠, 그죠? 자, 저 사진이 조그맣기 때문에 이제 큰 사진, 르토론의 수도원을 보면은 개구부가 군데군데 있는데 그 개구부는 반원형 아치를 지니고 있죠. 고딕에 가면 저 반원형 아치는 뾰족해지죠. 그 내부입니다. 자, 빛과 어둠의 아주 극명한 벽 두께가 1m 20입니다. 저 사이로 파고드는 빛, 십자가가 있죠. 그죠? 자, 그러면 로마네스크 건축의 로마네스크라는 단어가 로마와 같다라는 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로마 건축은 뭐냐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되겠죠. 로마 건축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콜로세움을 꼽습니다. 자, 저 콜로세움이 있고 밑에 우리가 이런 시설을 아쿠아덕트, 즉 수도교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이 원형 경기장과 깨끗한 물을 갖다가 이동시킬 수 있는 저 육중한 다리를 보면은 반원형으로 아치에 의해서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로마인들은 저 아치를 발명함으로 해서 기둥과 기둥 사이의 간격을 넓히고 또 아치의 반복에 의한 건축의 형태미를 강조를 하게 됩니다. 자, 위에 이제 아치 구조가 있습니다. 벽이 있고 그 상부의 그 구조를 반원형으로 하게 되면 상부에서 내려오는 하중이 저 곡선을 따라서 집안으로 아주 잘 전달이 되죠. 뭐 동양에서도 이런 아치는 우리의 남대문이라든지 이런 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만, 자, 이런 아치 구조가 로마인들에서 발명이 되는데, 1교시 끝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면 로마의 통치 철학은 로마인들과 견줄 수 있는 그러한 문명적 혜택을 정복지에 제공함으로 해서 로마인이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정신적 통합을 건축을 통해서 이룩하자, 이러한 문화적 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로방스 지방 아를르라든지 아비뇽이라든지 이런 지역에 가면 거기도 다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스페인에 가도 있고요, 그죠? 자,
그 문화적 전략에 의해서 지금 이 그 수도교는 로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프랑스 남부에 있는 님이라는 도시에 있는 이 그 수도교입니다. 자, 이 수도교를 보면 여기 이제 이 뽕드 가르, 이제 가르 강에 있는 그 다리라는 뜻인데요. 이 그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방의 가장 그 여행지의 전략지는 아비뇽, 아를르 바로 옆에 있는 님입니다. NIME. 나중에 님에 가시면 님 그 도시 바로 빠져나오면 한 10분 정도 운전하고 가시면 이 강과 만납니다. 저 강 위에 로마 시대 때 세워진 그 이 아치교가 있습니다. 이 용도는 저 위에 수로가 있었던 얘기죠. 저 물을 갖다가 그 도시까지 이끌어내는 이러한 그 공학적인 기술력을 지닌 게 바로 로마 문명이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조형적인 특성은 저 반원형 아치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님이라는 도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를르에서 얼마 걸리지 않기 때문에 요 뽕두가르, 가르교를 보기 위해서 이제 건축을 전공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가는데요. 혹시 가실 때 여기를 들리시게 되면 그 여름철 같은 경우는 그 저 한 반날 저 정도 이렇게 가족과 즐기기에 아주 좋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이렇게 그 저 트레킹도 하고 보트도 타고 그리고 이 수량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를르에 있는 원형 경기장이죠.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처럼 웅장하지는 않지만 규모는 작지 않지만 당시에 그 원형 경기장에서 이렇게 문화를 공유했던 로마 문명이 그대로 오늘날까지 거의 2000년 이상 지속되는 이 그 로마 건축의 특징은 저 반원형 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그 저 교회 건축의 발전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딸 콘스탄틴을 위한 그런 그 원형묘 저 성당이라고 얘기했죠. 자, 개구부가 별로 없습니다. 개구부가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반원형이라는 얘기죠. 자, 로마네스크 건축의 로마의 건축의 특징은 육중하다. 반원형 아치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세기 이후 뭐 9세기 이후 이렇게 이제 등장하는 건물들을 보면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을 보게 되면 개구부가 별로 없습니다. 육중하죠. 이런 건축물들을 이제 이름하여 로마네스크 건축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죠. 자, 여기도 보면 이제 로마네스크 건축들입니다. 석조로 건물이 지어지면서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교회인데요. 여기에 이제 원형창이 있죠. 서쪽인데 서양 때 쭉 가면 여기서 빛이 제단을 또 비추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스트라이프 문양, 이건 돌에 화강석과 대리석을 뭐 교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줄무늬 패턴이 이제 그 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아마 코르도바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이 줄무늬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아랍 문명에서 이 줄무늬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아까 이제 큰 표에서 보게 되면 그 7세기, 8세기 되면 아랍 문명이 이베리아 반도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런 그 줄무늬 패턴에 이제 이런 그 패턴들이 등장하는데 여기 보게 되면 가운데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여기에 가짜 아치가 있습니다. 헛 개구부가 있으면 로마네스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구부가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그냥 가짜로 이렇게 헛 개구부가 있을 때 이런 때도 역시 로마네스크다. 그러니까 육중하고 개구부가 별로 없고 반원형 아치를 사용하면서 헛 개구부가 있을 때 로마네스크다. 자, 이런 건축물들이고요. 이게 이제 초기 로마네스크 이제 건축들이 특징입니다. 자, 그 내부를 보게 되면 내부의 모습은 여기처럼 이렇게 반원형 아치를 그리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 건축물은 로마 시대의 건축물인데 내부인데 거의 비슷하죠. 이거는 10세기 정도의 공간이고요. 근데 이걸 비교를 해보면 이 로마 시대 건축물이 뭐냐면 바로 로마 휴일에 나왔던 손 집어넣는 이 성당, 코스메딘 성당이죠. 이런 건축물이 바로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본던 건물을 로마네스크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게 어디 있는 건물이죠? 서울에 있습니다. 성공회 건물이죠. 자, 성공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건물에 대해서 이제 그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설명물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로마네스크 건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로마네스크 건축일까요? 여기에 보면 반원형 아치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뭐가 있습니까? 헛 개구부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칠곡에 있는 성당인데요. 아마 우리나라 이제 시골에 가면 이게 일제 시대 때, 이 개항기 때 혹은 뭐 이렇게 초창기에 세워진 이러한 그 성당들이 있습니다. 이 성당들 설명문에 보면 로마네스크 양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죠? 반원형 아치에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하여튼 이런 건축물들이 로마네스크인데 이런 로마네스크 건축이 이제 고딕에 오면 현란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하튼 자, 여기에 이제 그 한 분이 그 인터넷에 올린 글을 제가 퍼왔는데요. 자, 꽃 피어 화려할 때를 벗어나 경북 칠곡으로 간다. 거기에서 순례자들의 거치를 따라 걷는다. 작은 터위에 있는 가실성당 본당 풍경이 동화 같다. 로마네스크 양식이 제법 드러난다. 이분은 제법 건축에 대해서 식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 가실성당을 한번 갔다 왔는데요. 내부에 보면 그야말로 아주 이렇게 도시에 오늘날 지어지는 그 현대 교회에서 느끼는 그런 인공적이고 각박한 것보다는 아주 차분하고 이제 그런 걸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이. 예.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표를 통해서 로마네스크 건축이 고딕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조금 시기적인 특성과 또 건축이 탄생된 시대적 배경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로마네스크. 계략적으로 11세기 초, 즉 1050년경서부터 1200년 사이에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딕은 겹쳐 있습니다. 1100년서부터 그러니까 로마네스크 건축을 짓다가 자꾸만 뭔가 변화를 하고 싶은 겁니다. 로마네스크 건축으로 집을 짓는데 창문을 갖다가 뾰족하게 한다든지 그게 바로 이제 1100년서부터 1500년 르네상스가 진행되는 그 시기까지 이제 등장하는데 이제 그 이후로 후기 고딕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그리고 나중에는 이 고딕이 전 유럽으로 퍼지면서 국제적 고딕이라고 이제 탄생이 돼요. 그러면 여기 로마네스크의 그 시대적 특성을 보면 바로 뭐가 등장하면 필그림 에이지. 이제 천년이 넘으면서는 순례 문화가 싹이 듭니다. 저 교황이 적어도 한번 순례를 갔다 와야 새 죄를 면할 수 있다. 그래갖고 이 순례 문화에 여하튼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도 이제 그 이 시기에 이제 일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위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 현생에 대해 있어서의 두려움과 원죄와 죽어서의 어떤 그런 사후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수도원을 많이 찾게 되고 이제 또 순례를 하게 되고 이런 사회적 배경이 이제 탄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저 이제 건축은 어떻게 나타났느냐? 처치스 솔리드, 굉장히 그 솔리드 무겁다는 얘기죠. 우리가 솔리드의 반대가 보이드죠. 보이드는 가볍고 뚫려 있다는 뜻인데요. 자 그라운디도 육중하게 이렇게 중력적인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오브 필그리메이지 루트, 순례 루트에 따라서 이제 건축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제 그 산티아고 캄포스텔라를 가게 되면 40일 동안 쭉 갈 때 하루 걸어서 가는 거리에 이제 그 마을이 생기고 수도원이 생깁니다. 또 하루 가서 그 머무는 곳에 이제 수도원이 생기게 되죠. 그런 순례 루트에 따라서 마을이 생기고 거기에 따른 수도원과 성당이 생긴다. 이제 그런 특징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도원 문화가 싹이 트죠. 그리고 이제 그 고딕에 오게 되면 바로 교육과 철학이 강조가 됩니다. 대학이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노틀담 성당 그 근처에 많은 이런 그 저 공부를 하려는 또 개인 그 저쪽으로 이런 공부를 하려는 사람들이 몰려들고 특히 스콜라 철학이 발달이 되면서 우리가 흔히 중세를 갖다가 암흑시대라고 일컫지만은 암흑시대가 결코 아니고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철학과 이런 그 문학 이런 것들이 싹튼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 이때부터 고딕부터 어떤 세상이 싹트냐 성모 마리아 숭배 세상이 나타납니다. 성당에 바로 노틀담 세인트 마리라는 이름이 붙는 이런 시대로 접어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되는 어반 처치 저 중세 로마네스크 건축의 수도원은 사람의 인적과 격리된 아주 시골 산골 이런데 세워지는데 반해서 고딕 성당은 도시에서 세워진다는 얘기죠. 도시 건축과 이런 시골 건축의 이런 차이가 건축에 그대로 스며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네스크 건축,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필그림 에이지, 순례 그 문화가 탄생이 되면서 로마네스크 건축이 활발하게 이렇게 생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이제 시위의 순례라는 그 순례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그, 저, 방점을 더 봅니다. 순례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 다음에 이 순례지에 생긴 그 루트에 따라서 마을이 만들어지고 건축물이 어떻게 들었을까? 자, 이 로마네스크 건축의 활발한 어떤 그 건축 행위와 순례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 순례의 당시에 10세기서부터, 11세기서부터 등장한 것은 산티아고 캄포스텔라 성당에 이르는 길목 순례길에 순례자를 위한 교회, 순례자를 위한 숙소를 겸한 교회가 이제 건립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지금 저 산티아고 캄포스텔라가 야곱의 무덤이 있는 스페인 저 있고요. 그 가는 코스를 쭉 보면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갈래길이 쭉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몇 마을만, 한 세 가지 마을만 그 자료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요 베질레에서 시작이 돼서 리모주를 거쳐서 가는 요 코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르피와 콩크를 거쳐서 가치는 코스, 아를르에서 뚤루주로 가는 코스가 있는데, 그, 요 베질레와 그 다음에 콩크와 뚤루주 이렇게 세 도시만 그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성당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순례지의 코스를 그 알려주는 이런 사인이 조갑이죠. 저 조갑이를 따라서 산티아고 캄포스텔라까지 가는 그 길다란 여정. 자, 이 코스에 먼저 베질레를 봅니다. 수도원 산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베질레 수도원과 콩크 수도원을 좀 많이 들리게 되는데요. 자, 지금 이제 파리에서 한 200km 좀 넘게 저 베질레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파리에서 출발하는 그런 순례객들은 이제 베질레에 와서 베질레에서 이제 다시 준비를 하면서 떠나거나 아니면 이제 베질레에서 저 출발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 파리하고 이제 그 베질레 여기에 이제 앱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로마네스크에 오게 되면 수도원을 앱이라고 부릅니다. ABBEY. 수도원장을 에버트라고도 부르고요. 자, 자 베질레 수도원이 이제 여기에 그 건립이 바로 12세기에 그러니까 1100년 이후에 건설이 되는데 바로 그 시기가 로마네스크 시대라는 얘기죠. 자. 지금 이 산 봉우리 최 꼭대기에 그 베질레 수도원, 베질레 성당이 있습니다. 자, 요 마을, 바로 순례지의 기점에 해당되는 이 베질레 마을은 오늘날 아주 아름다운 마을로 이렇게 되어 있고,
수도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그 베질레 수도원을 찾게 됩니다만, 원형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그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시기에 이런 그 수도원 문화가 생기고 성당 문화가 생기면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수도원들이 순례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뭔가 이 수도원이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얘기는 어떤 성인이 갖고 있었던 어떤 유품이라든지 어떤 성인의 유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그 성당이 순례의 그 최적합지로, 모든 사람이 내가 저기 한번 가고 싶어, 야곱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마가의 무엇을 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이제 순례가 돼서, 이 시기에 이제 문화를 보면 이 주로 이제 이 성인의 무덤들이라든지 유적들이 저 콘스탄티노플 동쪽에 다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걸 훔쳐오고, 그 다음에 산마르코 수도원은 뭐 돼지 뭐 여기다 숨겨서 들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그래서 이제 이런 저 수도원들을 보면 전부 다 여기도 보면 뭐 막달라 마리아가 입었던 뭐 이런 얘기가 다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베질레 수도원입니다. 이제 이 베질레 수도원을 제가 이제 일부러 이걸 구글에서 서칭한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수도원이 이 시기에 세워질 때 오리엔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들어가는 입구가 약간 저쪽 서쪽이죠. 약간 서쪽에서 남쪽으로 약간 틀어져 있지만 서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위에서 보면 트란세트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 수도원입니다. 정면을 보면 문이 세 개가 있는데 반원형 아치로 정교하게 나 있죠. 건물 전체는 그 전체적으로 육중한 모습을 지니고 있고, 그리고 계략적으로 6세기, 7세기가 되면 이제 종이 교회에 도입이 됩니다. 종은 이제 미사 시간을 알리기도 하고 그 마을 전체에 그 저 하나의 랜드마크가 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종탑이 저렇게 이제 들어서게 되죠. 자, 지금 요 베질레 수도원 성당의 입구를 보면 쫙하게 반원형의 아치를 그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건축이 1100년서부터 유행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시대를 이끌어서 로마 건축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이제 바로 저 가운데 부분을 들어가는 입구와 반원형 아치의 그 빈 공간을 팀파눔이라고 부릅니다. 자, 저 팀파눔이 원래는 이제 아무런 장식이 없다가 이제 이 그 순례 문화가 생기고 뭔가 교회라는 공간이 그 사람의 생전의 어떤 그런 선과 악 뭐 이런 것들이 그 개념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그 이 팀파늄을 보면 요겁니다. 여기에다가 조각물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여기 요걸 팀파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내부를 보면 반원형 아치가 아주 정교하게 이렇게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콩크 수도원을 보게 되면, 자, 이 콩크는 그 뚫루주에서 위쪽으로 있는 그 콩크라는 마을에 쌍푸아라는 성인의 그 수도원을 추모하는 그 수도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그 쌍푸아는 13살에 그 순교한 그 소녀를 성인으로 추앙한 이제 그런 그 수도원인데, 이 수도원도 보게 되면 여기가 또 서쪽이죠. 정확하게 오리엔테이션이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이제 길들이 다 순례 코스로 해서 이렇게 그 언덕을 내려가는, 또 하루에 걸어서 딱 도착했을 때에 그 거리에 일정하게 이제 마을들이 생겨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바로 이제 콩크라는 마을에 있는 생푸아 수도원.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저기 수도원과 지금 그 생푸아 수도원 같은 경우는 수도원 순례를 하는 그 여행할 때 반드시 들리는 코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을의 입구에 비좁은 광장에 저와 같이 이제 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서 있죠. 그리고 뒷면을 보면 이게 이제 둥글죠. 이게 뭐냐면 앱스가
아까 우리가 저기 바질리카에 반원형이 있던 것이 과도로 진화가 돼서 이렇게 구성이 되고 다 개구부가 아치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툴루즈는 굉장히 큰 도시죠. 이쪽에 이제 남프랑스에서 마르세유와 함께 이제 굉장히 큰 도시고 이곳이 굉장히 문학과 철학이 발달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도시에 바로 저 여기에 성당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보면 석이고 이게 남인데 약간 남동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구글에 보게 되면 마킹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11세기 로메아네스크 양식의 교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교회도 보게 되면 십자가로 이렇게 평면이 구성이 되면서 어떤 교회는 여기다가 돔을 얹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첨탑을 얻기도 하죠. 노틀담 성당에 화재가 났을 때 이 첨탑이 목재로 된 게 불이 탔던 거죠. 그리고 이제 십자형이고 요거 앱스고 그런데 여기에 뭐가 뾰족뾰족 튀어나왔어요. 자, 요게 뭐냐? 이제 교회가 이제 점점 조금씩 그 복잡하게 그 진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제단이 있는 앱스 부분이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자, 지금 이제 이 반원형 아치로 되어 있는 전형적인 로마네스크 공간이죠. 물론 초기 바실리카 교회에서 보면 지붕이 목재 트러스로 되어 있는데 이제 석재 기술이 발달되면서 저와 같이 석재로 지붕을 덮는 반원형으로 덮는 이런 방식이 채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단면을 보면 다 내부 공간은 다 반원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이 평면을 봅니다. 다시 여기 이제 툴루즈에 있는 성당인데요. 자, 예. 이 성당에 이제 서쪽으로 들어오면 여기 이제 네이브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아일이 두 개입니다. 아일이 두 개고 여기에 보면 이게 뻘썩뻘썩 튀어나와 있어요. 요걸 채플이라고 부르는데, 자, 요 채플이 왜 생겼느냐 하면, 이 성당의 그 중요한 유물과 성유물과 또 이 성당의 또 그 신부로서 저 살다간 이런 아주 심심 높은 성인들을 갖다가 모시기 위해서 여기다가 성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다 놓고 여기서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 라디에이팅 저 그 채플이라고 부르는데요. 요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생겨나고 요 트란셉트고 자 이제 바로 이제 그 요거죠. 뻘썩뻘썩뻘썩 튀어나온 거. 요게 이제 소채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요 평면이 바로 아까 우리가 이 저 바실리카 평면이 날개를 펴면서 발전되는 그 과정을 보여드릴 때 저 보여드렸던 첨평면입니다. 자, 이 평면을 보시게 되면 그 저 앱스 부분에 저렇게 한 17개의 작은 이런 모티브들이 있는 것은 자, 순례객들이 들어옵니다. 성당으로. 들어오면 요 저 아이를 통해서 쭉 가면서 이렇게 트란셉트를 거쳐서 앱스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면서 요 채플들에 있는 이런 성유물과 성인들의 소 채플들을 보면서 이제 순례를 하게 되는 그런 여정으로 이렇게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런 공간이 나와서 이제 이 순례에 따른 로마네스크의 건축에 이런 그 주요 건축물들이 탄생이 된다. 그래서 콩크와 툴루즈와 몇 개의 저 베질레 요걸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그 순례 말고 로마네스크 건축이 근본적으로 발달하게 된
그 배경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르 토론의 수도원이 있는데요. 이 수도원은 시토의 수도원입니다. 그러니까 수도회가 여러 개의 그런 분파들이 있는데요. 자, 이 그 로마네스크 건축의 특징들을 보게 되면 루럴 소사이어티, 즉 시골의 어떤 그런 격리된 인간 세계와 격리된 이러한 고립된 이런 수도원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로마네스크 건축은 수도원 문화의 전성기와 일치한다. 자, 이게 한 500년경에 이탈리아 남쪽의 그 베네딕트 수도원이 탄생이 되면서 베네딕트 수도의 규율이 탄생되면서 유럽의 수도원 문화가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이 베네딕트 수도원은 이 9세기경, 8세기경의 꼴루니 수도원에 의해서 다시 한번 이 수도원 문화가 재정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꼴루니 수도원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돼요. 자, 디종의 꼴루니 수도원, 꼴루니에라는 마을에 꼴루니 수도원이 있는데 이 꼴루니 수도원에는 그 당시에 말이 1000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수도사들이 농민을 거느리면서 경작을 하면서 지배계층으로 이렇게 화려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꼴루니 수도원의 내부는 금장식이라든지 화려한 성물로 치장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수도원 문화라는 것이 정신세계를 일구는 물질 문명에서 벗어난 그런 정신세계를 일구는데 그 당시에 이러한 꼴루니 수도원의 그런 부패한 것을 갖다가 이 몇 명의 이 수도사들이 보고 자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된 게 바로 시토 수도원입니다. 자, 시토 수도원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시토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저 프랑스에. 이제 프랑스의 시토라는 마을이 있죠. 자, 이 시토라는 마을에서 1098년경에 그 로베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꼴루니 수도원이 갖고 있는 그런 물질적인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가난과 그 다음에 그 노동과 침묵과 이런 걸 강조한 수도원 문화를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건박한 이런 생활을 통해서 정신성애를 그 추구하는. 자, 이 시토 수도회가 이제 프랑스 시토라는 마을에서 탄생이 되는데요. 그 시기에 바로 다섯 개의 시토의 수도회가 탄생이 되는데요. 야, 요 시토를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 다섯 개의 여기 그 수도회 중에서 저 끌레브로라는 그 저 수도원이 있습니다. 끌레브로에 저기 나오는 베르나르도라는 사람이 대단한 역할을 합니다. 이 사람은 웅변력도 있고 뛰어난 대중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베르나르도에 의해서 시토의 수도회는 급격하게 유럽의 수도원 문화를 갖다가 지배를 하게 됩니다. 불과 2, 300년 사이에 500개, 600개 이상 전 유럽의 시토 수도회가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하죠. 자, 지금 시토 수도회는 프랑스에서 출발을 합니다만 영국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베르나르도가 죽을 때 처음에는 다섯 회밖에 안 되는 그 시토 수도회가 345개로 늘어납니다. 엄청난 속도로 확산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저 십자로 된 게 시토 수도회입니다. 로마네스크는 이 시토 수도회에서 그 정착되고 시토 수도회가 확산이 되면서 10세기, 11세기, 12세기에 유럽의 정신문화를 일군다. 이 시토 수도회는 절대로 물질문명과 격리시키면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그 계곡이라든지 이러한 그 격리된 곳으로 찾아들게 되죠. 우리가 유럽을 가게 되면 수도원이 산 꼭대기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토 수도에는 산 꼭대기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토 수도사들은 자기들이 농민을 거느리지 않고 직접 수도사들이 직접 경작을 합니다. 농사를 짓게 돼요.
포도원을 일구고, 그래서 유럽의 이 그 포도주 생산 문화에 커다란 공헌을 한 게 바로 시토 수다스 사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포도를 으깨고 보관하고 그것을 저 제조하는 그러한 기술력, 그리고 그 옷도 본인들이 직접 그 이런 양을 키워서 거기서 얻어지는 옷으로 염색하지 않은 옷을 입는 이러한 문화. 그래서 이 침묵과 노동과 건박한 이런 생활을 그 추구하는 베르나르도의 정신에 의거해서 이제 수많은 시토의 수도회가 건립이 되면서, 건립이 되면 뭐가 들어서야 되느냐? 수도원이 반드시 세워져야 되죠. 자, 바로 베르나르도입니다. 이 사람이 산 것은 1090년도에 태어나서 1153년, 정확하게 로마네스크 건축과 일치를 하게 되죠. 죽을 때 1153년도에 유럽의 시토의 수도회는 345개가 됩니다. 자, 지금 저기 보면, 자, 그, 끌루니 수도회, 원래 존재했던 게 끌루니 수도회죠. 빨간 게 끌루니 수도회입니다. 근데 끌루니 수도회가 너무나 그냥 부귀하고, 뭐, 무려 1000필 정도의 말을 거느릴 정도로 이런 그, 예, 부귀한 생활을 하는 그런 거를 갖다가 문제점을 느끼고, 저 파란 게 이제 바로 시토 수도회죠. 이제 시토 수도회가 유럽의 문화를 장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수도원의 이제 주요 이렇게 아주 유명한 수도회들이 여기에 이제 건립 연도를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주로 1100년, 그 12세기 초반에 건립이 되는데요. 오늘 눈여겨볼 것은 바로 프랑스, 남프랑스의 시토의 수도원 중에서 가장 건축적으로 우수한 건물 세 개가 존재를 합니다. 일명 시토 세자매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매라는 말을 쓰는 것은 우리가 수도원을 얘기할 때 수도원 문화가 탄생된 것을 마더 수도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머니, 모 수도원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모 수도원에서 파생된 수도원을 자매 수도원, 도터 수도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비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이제 수도원은 모나스터리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에비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당시 얘는 주로 이제 에비라는 말, ABBEY를 많이 씁니다.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요 남프랑스, 우리가 이제 남프랑스는 워낙 기후도 좋고 또 이렇게 이제 태양도 좋기 때문에 그 화가들도 많이 찾고 또 휴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 마르세유와 엑상프로방스와 니스가 있는 이쪽에 이제 요 세 개가 있습니다. 실바칸, 세낭크, 르트로네. 요게 이제 그 세 개의 코스가 이제 여행 건축을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로 찾는 공간인데요. 자, 지금 이 남프랑스의 이제 그 지도를 보게 되면 마르세유가 있고 요 니스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쪽에 가면 여기 이제 아를라하고 님이 요쪽에 위치하고 세잔이 그림을 그렸던 엑상프로방스가 여기에 있죠. 자, 요 엑상프로방스, 그러니까 세잔의 그 작업실, 세잔의 아텔리에를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쪽이 다 포도 상자입니다. 유명한. 그 여기 위에 세낭크 수도원이 있고요. 그리고 엑상프로방스에서 아주 얼마 안 됩니다만 여기에 실바칸 수도원, 그 다음에 요 A8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이제 빠지면 한 30분 정도 산속으로 들어가면 르토론의 수도원이 있습니다. 이제 요 세 개의 수도원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그, 요 책 이름을 제가 지금 잠깐 하여튼 저기 책인데 거기 발췌된 내용을 제가 저기 그 가져왔습니다. 시토 수도원 당시의 상태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뽕뚜네 수도원보다 후기에 세워진 프로방스에 위치한 아름다운 수도원들인 세낭크, 실바칸, 르토로네 등이 그 예입니다. 로마네스크 건축의 걸작 수도원 성당들을 방문하는 이들이 받는 감동은 오늘날에도 바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로마네스크 성당에 발을 들이게 되면 순례자들은 시간의 바깥으로 나와 영원의 세계로 초대된 느낌을 받습니다. 세속에서 체험할 수 없는
깊은 고요와 평화가 흐르며 사람들은 위로를 얻습니다. 고결한 아름다움은 단지 겉모습이 아니라 명상과 종교적 수련, 기도와 자발적 가난이라는 수도성들의 삶과 조응합니다. 바로 여기서 자발적 가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끓는 이 수도사들은 전부 다 농민들을 거느리고 뒷짐지고 이렇게 감동만 했는데 이 C2의 수도사들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그 괭이로 이 밭을 갈구면서 그래서 C2의 수도회가 산 꼭대기 있는 경우가 없다는 얘기는 반드시 경작을 하려면 물이 있어야 돼요. 그 C2의 수도회를 지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게 물길입니다. 물가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 물가에 있는 물은 세탁을 하기도 하고 또 겨울철에는 먹거리가 떨어지면 거기다가 고기를, 잉어를 키워서 그 식물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물이 항상 그 물길을 따라 이 수도사, 시토의 수도사들은 수도에는 세워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세난쿠 수도원으로 가봅니다. 1148년에 로마네스크 수도원. 이렇게 해서 구글이 참 이게 대단한 게 저런 정보들을 전부 다 저렇게 이렇게 확대하면 다 나옵니다. 계곡에 인접한 1148 로마네스크 수도원. 자, 이 세난쿠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렌트카로 해서 가다 보면 굽이굽이 이렇게 산길을 지나서 갑자기 계곡 속으로 차가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그 계곡 밑에 이제 평지가 나와서 이제 거기에 수도원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이 세난쿠 수도원이 있는 그 주변은 굉장히 돌들이 많은 그런 그 돌로 된 유적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 이 세난쿠 수도원, 세난쿠 수도원 입구에서 파킹을 하고 이제 가게 되면 자, 저렇게 완전 산 계곡입니다. 자, 앞에 라벤나 꽃이 밭이 만발을 하죠. 그죠? 이제 이 세나크 수도원을 찾을 때는 그 일정을 라벤나 꽃이 만발할 때를 딱 그 맞춰서 이렇게 투어를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승우상 그 저 건축가가 한 20, 30명을 데리고 아마 수도원 여행을 한 두세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년 전인가 아마 이제 요 일정 딱 6월 10일 정도 맞춰서 여기 도착하는데 아마 이 라벤나가 6월 10일서부터 7월 초까지만 딱 요정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로 학교에 있다 보니까 방학 때 가니까 대부분 이제 이걸 못 보는데요. 이렇게 이제 라벤나 꽃이 있는 얘기는 이걸로 기름을 짜거나 혹은 향수를 만들거나 직접 이제 그 경작을 하는 거죠. 자, 저 뒤에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과 주변이 잘 구분이 안 돼요. 돌로 지었는데 오직 돌 하나입니다. 근데 딱 보게 되면 지붕, 벽 다 시골 촌색시 같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유를 할 때 그 로마네스크 건축은 시골 촌색시. 그 다음에 고딕은 도시 아가씨. 바로크는 부유집 기부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촌색시. 그 우리가 시골에 아주 염색하지 않은 옷을 입은 이런 자 개구부가 별로 없죠. 아주 벽이 좀 한 1m 정도 됩니다. 저 건물 다 수도사들이 직접 지은 겁니다. 직접 돌로 얹어서 저 집을 만들 물론 이제 이 건물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설계를 하고 한번 석공이 있었겠지만 자 그 당시에 이 수도사들은 엄청난 기능을 지닌 이 농민이었었고. 그러니까 라벤나 꽃을 키우는 방법, 그 다음에 포도를 갖다가 즙을 짜서 이 포도주를 만드는 방법, 또 심지어 포도주를 짜는 기계를 발명하기도 하고. 그래서 유럽에 수도원 여행을 하다 보면 수도원에 엄청난 오크통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자, 이 라벤나 맛이죠. 자, 저렇게 전개돼서 경작지를 둬야 되고, 반드시 물이 있어야 되고, 자, 백의의 수도사라고 합니다. 끓는 이 수도에는 호화스러운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저렇게 염색하지 않은 컴박한 옷을 입죠. 그런데 저 옷을 보면 건물하고 똑같습니다. 건물도 아무런 장식이 없어요.
자, 저렇게 이 노동을 할 때는 이제 앞에다가 검은 천을 걸치고 저런 옷을 입으면서 기도와 그 다음에 노동과 독서와 침묵 이 네 가지 조건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끊임없이 밤에는 필경을 합니다. 필경은 바로 양피지에다가 바로 성경의 내용이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문헌을 옮겨 적는 거죠. 자, 그 성당의 뒷면을 보세요. 아까 촌색시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너무나 건박합니다. 가난과 이런 것들이 건물에 그대로.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저 글에서 봤을 때 이 시토 수도원에 가게 되면 정신을 갖다가 다시 고향시키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축의 모티브가 이 벽이 그 높고 넓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벽을 하나 세웁니다. 아, 우리가 옛날 시골에 가보면 시골에 큰 그 벽, 저기, 담이 있으면 담 중간중간에다가 무너지지 말라고 옆에다 이렇게 대죠. 아, 그죠? 자, 요게 바로 버트레스입니다. 부축벽이에요. 부축한다. 근데 이게 이제 고딕이 가면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플라잉 버트레스. 하늘을 나르는 비어있는 그런 버트레스로 바뀌는데 이렇게 로마네스크에는 벽이 있을 때 벽이 옆으로 쓰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축하는 그리고 이렇게 아주 반원형 가치가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성당은 반드시 수도사들이 이제 생활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공간, 성당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식사를 하는 그 공간, 그 다음에 잠을 자는 공간, 또 수도원장의 그 공간. 그런데 그 공간들은 가운데다가 이렇게 중정을 낍니다. 요 중정을 클로이스터리라고 했는데, 클로이스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미음자 공간을 끼고 다른 기능들이 이렇게 배치되는 요게 바로 시토의 수도세의 평면입니다. 기본 평면. 자, 그래서 그 내부입니다. 내부에 보면 오직 재료는 돌 하나. 물론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에는 아무런 색깔도 없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화려한 색깔도 없어요. 그리고 조각도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그 성당에 가면 성당의 내부에 많은 타피스트리 벽걸이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화려한 성물도 있고 그 다음에 조각물도 있는데 아무것도 없죠. 자, 그 다음에 실바칸 수도원으로 갑니다. 했죠. 자, 실바칸 수도원은 요 액상 프로방스에서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데요. 요 이제 그 위에 이쪽에 아 이쪽인가요? 아비뇽에서 요쪽에 그 방금 전에 봤던 수도원이 있었고 이제 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나머지는 한 두 번씩 가고 실바칸 수도원을 들리질 못해 갖고 너무 양쪽 수도원이 다 유명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나중에 들렸는데 제가 제일 그래도 좋아했던 공간은 이 실바칸입니다. 자, 실바칸 수도원을 자, 이 수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빨리 들어가죠. 이제 이것도 역시 수도원도 서쪽으로 들어가네요. 그죠? 서쪽으로 들어가서 이 돌로 된 이 공간을 보면 자, 내부가 세 개의 아치에 저렇게 위에 나뭇잎 꽃잎처럼 되어 있는 공간. 거기서 자연광만 환하게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두 명이 기도를 하게 되면 발자국마저 이렇게 소리가 들릴지 몰라 전부 다 이렇게 엄숙한 이런 모습들. 빛과 건축과 침묵과 이 시토웨가 추구하는 정신이 건축으로 공간으로 전부 다 번환이 된 거죠. 자, 저 공간. 그래서 이 공간을 이제 보게 되면 꼬르비제가 이 건축물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 시토의 수도원을. 그래서 롱샹에 가보면 롱샹의 창에서 빛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기서 아마 배운 거로. 자, 시토의 수도원. 그 다음에 이제 그 르토로네로 가죠. 르꼬르비제라는 건축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0세기 현대 건축가 중에서 제일 그 위대한 건축가로 얘기를 하죠. 꼬르비제가 수도원을 하나 설계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게 나중에 한번 그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만, 다음에. 르트론의 수도원을 이제 설계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그 수도원을 의뢰한 그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선생님, 설계하기 전에 저 남프랑스의 르트론의 수도원을 다녀오신 다음에 설계를 하시죠. 그래가 꼬르비제가 여기를 방문합니다. 여기를 방문한 다음에 너무나 감명을 받아서 그 개념을 자신의 건축으로 이렇게 쏟아붓게 되죠. 나중에 한번 이 르트론의 수도원. 자, 바로 이제 이 수도원입니다. 자, 이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성당이라든지 이런 공간을 가보게 되면 너무나 성당이 그 위용을 떨치면서 인간을 압도하는 그러한 스케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수도원을 보면 시골 농가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아, 지금 30분이 넘었네요. 이거 빨리빨리 끝내야겠네. 바로 이 내부 공간입니다. 자, 그죠? 그래서 이제 승유상 선생이 이곳을 한 20명 정도, 이제 거기 참여한 그 멤버들이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문학가 중에서 수도원 기행 쓴 사람이 누구죠? 공지영 선생이 이제 승유상 씨하고 여기 갔다가 공지영 선생이 여기 앉아갖고 눈물을 막 흘렸다고 그러면서 이제 승유상 선생이 쓴 수도원 기행의 그 내용이 나와요. 하, 여기에 너무나 감명을 받았다. 자, 침묵 속에 나는 빛의 교감. 이 얼마나 장엄한 대화인가. 지금은 수도사는 없지만 건박한 질감의 돌바닥과 빛이 숙연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공간입니다. 공지영 씨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저렇게 두터운 벽에서 내려오는 이 공간, 건박함, 침묵, 빛, 정신세계 이런 것들이 모두 합일돼서 나타난 공간이죠. 자, 이 시기에 유행한 음악이 있습니다. 서유럽에서 바로 그레고리안 찬트죠. 자, 그레고리안 찬트. 그레고리안 찬트를 녹음할 때 이 수도원에서 주로 녹음을 많이 합니다. 이 수도원 내부, 여기서 저 앞에서 그레고리안 찬트를 부르면 그야말로 이 공간은 음악당으로 변합니다. 아주 엄숙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은 단순히 그냥 이 시기에 수도원이 아니라 이 시대에 그 정신문화가 그대로 응축되어 있는 시토의 수도회가 추구하는 이상이 바로 건축을 통해서 구현된 이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후에 뒤에 나와 있는데요. 그건 다음 주에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예.